사무엘상 1장 21절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2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그 서원을 드린 대로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와서 그 서원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이라는 것을 드릴 때에는 자기가 서원을 드린 것만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결혼한 한나와 같은 여자는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을 하여야지만 그 서원과 결심한 것을 지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올라가되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젖을 뗀 후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서원이 되어졌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서원제를 드리는 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젖을 떼면 가겠다. 아이가 젖을 뗐다. 젖먹는 아이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냥 뵙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아이가 젖을 먹는 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이를 낳는 것,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는 역할이 또한 교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를 낳았고 아이를 젖을 먹이는 역할, 그 다음에 젖을 떼었을 때, 젖을 먹고 있을 때와 젖을 떼었을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2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아이를 뱄어요. 아이를 뵌 사람은 생명의 잉태를 한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젖을 먹이는 자는 아이를 낳은 자를 말합니다. 아이를 뵈기는 뵀고 아이를 낳기는 낳았어요. 그런데 왜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느냐는 거죠. 왜 아이를 뵌 자가 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환란이 임하는 그때에 아이뱀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아이를 뵈도록 생명을 부어줬고 생명을 잉태한 자는 반드시 이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젖먹이는 자는 그 아이를 젖을 먹일 때 무엇을, 어떤 젖을 먹이는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고린도전서 3장 2절까지의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그리스도인, 다른 하나는 육신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여기서 젖을 먹는 자를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을 먹고 있는 자예요.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7절을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잉태한 자들이 낳았는데, 낳아서 교회 가운데서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 양육받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mature Christian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자기의 정욕도를 행하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젖을 아직 떼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직은 밥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정욕을 따라서 지내고 있고, 그래서 율법 아래 여전히 놓여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영어로는 infant Christian이라고 말하죠.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완전히 제하해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젖을 먹지만 밥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되 자기의 젖을 먹여서 그를 양육하고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여호와에게 가서 그를 보이고 여호와를 뵙게 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신앙인이 되어졌다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에서 새로워진 사람입니까? 율법에서 새로워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젖을 먹고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나름 육신의 어떤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들은 그러면 어떤 신앙인이라는 말이냐면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뜰 신앙인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밥을 먹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젖을 떼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젖을 먹고 있고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젖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도 있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구하면 다 주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받아 먹는 젖을 먹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냥 좋고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어진가? 예수는 영접을 했지만 육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다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자꾸 제어하고 벗어버려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의는 죽이고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그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밥을 먹는 거죠. 우유는 씹을 필요가 없어요. 우유는 대세김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빨기만 하면 쭉쭉쭉쭉 들어가서 생명을 주죠. 하지만 밥은 어때요? 내가 씹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해요. 열심히 씹어서 밥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 소화액이 이 침샘에서 나와서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위로 보내줘야 됩니다. 입에서 그걸 잘 씹어 먹고 밥을 먹는 사람은 밥만 먹어요. 다른 반찬들도 먹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젖을 뗀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여호와 앞에 데리고 나아가서 뵙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어지는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것을 밥을 먹이는 그러한 자로 대할 수가 없는 것. 내가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는 것은 너희 안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이 죽어지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일 때에 그가 밥을 먹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하고 신령한 사람과의 중간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누구에게도 판단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2절로부터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지 않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 분별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길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뗀 자는 막연하게 알게 되지만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 한나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젖을 떼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한다라는 이 말은 교회는 자녀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해서 누구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참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도록 가르쳐야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여호와를 뵙는 거에서 한 번 뵙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영원히 있게 한다. 여기서 사무엘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래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절기마다 가서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때 꼭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칠칠절 때 꼭 가서 봐야 되고 또 장막절 때 무조건 가서 봐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배워야 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언제 배워요? 무슨 때만 배워요? 아니면 매일 배워요? 매일 뵙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아무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보여줄 때 그는 아직 어리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도 아직 어린 시작이 있고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 있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셔요? 영생을 가르치고 십자가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영주를 분별하도록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점점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앙에 와서는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편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시편 135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참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다시 만나게 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아무도 너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어지니까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름부음이 내게 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할 바를 구하게 성령님이 하여 주시고 또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그 기름부음,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가 그와 같이 말했을 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행할 바는 무엇이냐, 바로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원을 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서원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한 대로 그 아들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드려지고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보여지고 여호와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22장 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그것과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게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지니 우리가 그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히 함께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아들을 양육하여서 그렇게 될 때까지 그가 젖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호와 앞에 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에게 그와 같이 영적인 아들을 낳은 자들을 양육을 하고 잘 그를 보살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젖을 뗄 때까지 보살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이후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내 남편 예수님께 그 받은 생명의 진액을 잘 먹여서 그도 젖을 떼게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서 그도 직접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날부터 사무엘은 어떤 자였어요? 참으로 주님 앞에 그저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고 사무엘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네다 부르셨습니까? 너무 그쵸? 듣자마자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네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이 아직 어리더라라고 말한 이 말씀, 아직 그 아이가 어리다라는 얘기는 젖을 떼어서 여호와 앞에 갔지만 그는 아직 훈련받아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젖을 먹고 자라났지만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도 그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뵙지만 그래도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하고 주 앞에 머리를 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늘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길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인데 내가 이 기도를 하였더니 주님이 이 기도한 대로 허락하셔서 이 아이를 내가 얻어 데리고 왔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였더니 구원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내가 이와 같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구하였더니 여러분 정말 구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만났어요? 그 구원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의 이 생명의 열매를 보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의 열매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보이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으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생명의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호와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서 누구 앞에 돌려줘야 되냐?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올려드려야 하는 자. 그가 바로 생명의 열매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드리는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가 내 입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에 그 서원을 드릴 때에 그 서원의 예물을 똑같이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이제 내가 여호와로부터 기도하였고 그 기도한 대로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주님이 내게 이 아이를 주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나이다.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28절 말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경험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라는 말은 그러므로 나를 여호와께 드려. 아멘. 그 생명의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나도 여호와께 드려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자가 되어지셨습니까? 주의 종만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을 주고 산 자들은 여호와께 평생에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평생을 사는 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영원히 내 평생이 드려진 자입니다. 내 평생이 여호와께 드려진 자면 그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영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자인 거죠.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베풀어졌다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이제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전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생명 안에서 내가 여호와께 드려지는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께 날마다 경배하며 그 이루신 일을 높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을 받은 자요.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함으로 주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낳는 자가 되었다. 교회는 반드시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들을 낳았다면 낳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여서 키워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혼이 자라나도록 말씀을 먹여서 자라나게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육을 하되 언제까지 양육을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아직 어릴 때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먹고 자라나서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때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양육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도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영혼들을 육체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양육을 시켜서 그들이 여호와를 평생에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더라.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이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내 형제 자매들이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함께 연합되어지고 건물과 건물이 성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젖을 먹고 뜰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소 신앙인이 되어져야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져서 바로 이 환란의 때에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경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이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드릴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열심히 먹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신 하나님, 그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미의 젖을 먹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젖을 뗀 후에야 여호와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신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지만 저희들은 젖을 떼어야 합니다. 이 젖을 떼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육신의 사람일 뿐이기에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버리는 젖을 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주님이 모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뜰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전에 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그 젖을 떼서 밥으로 먹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몫의 십자가를 띠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전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것으로 살아 아버지께만 영광 존귀 찬양 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